녹차잎을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네, 어떻게 차로 변신하는지 궁금하시죠? 네, 아니. 아니, 모아놓으니까 저기 장소도 너무 좋네요. 자, 이제 손질 처하고. 얘네들 뛰어야 돼. 다 골라야 돼. 땅다리가. 땅깡 아니. 응. 전라도 말로 땅다리. 이게 안 골라내면 안 된다. 진짜 귀한 차인지네요. 정리하고 이제 씻어서 덮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씻든 안 하고 바로 이 상태에서 300도 이상 덮기 때문에 살균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게 씻을 필요가 없어요. 300도에다가요? 어디다가? 가마솥이요. 이렇게 하면 탁탁 소리가 날 거예요. 저쪽으로 해주세요. 저거를 손으로 해야지. 덮금 작업을 하는 건데요. 타닥타닥타닥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네. 빗소리가 들리는 것이 여름에 탁탁탁 하는 빗소리 같은 소리가 나요. 아, 잠깐. 근데 맨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거를. 그러니까요, 맨손이에요. 200도가 넘지만 이 찻잎은 자대 차요. 이 찻잎이 뜨겁게 되도록 이 감으로 해야지 장갑을 끼워보면 이 감을 못 느껴요. 못 느껴서? 네. 아니 이거 하다 보면 손도 많이 뒤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손은 잘 안 돼요. 여기가 다 뒤어져갖고 지금 지문이 없어요. 지문도 사라져 있고 다 굳은 살 투성이더라고요. 물렁물렁해 지금. 아니 지문 인식하라고 그러면 못하겠네요. 그 비행기 탈 때도. 네, 나하고는 잘 됐어. 고소공포 찍어서 비행기를 못 타요. 다행이네. 비비기 를 전체적으로 이럴 때 여기다 힘을 주고 여기다 주고 다시 가만히 가져와서 여기다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비비는 게 아니에요. 밀 때 네. 누르고 이렇게 자주 비비면 차끼리 부딪혀가지고 몸이 상처가 나잖아요. 풍내가 나죠. 상처를 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차 우리면 거기서 이제 맛이 나오는 거죠. 차 맛이. 그걸 잘 우려야지 좋은 차 맛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그렇죠. 맛이 우러나온다고요? 네.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과정이 복잡하네요, 어머니. 엄청 복잡해.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 녹차 먹으면 날씬해진다면서요. 아, 날씬해져. 그래 내가 이렇게 날씬해졌어. 어디 봐. 얼마나 날씬한가. 날씬하지. 오. 멋있잖아. 120kg 나갔어. 언니가? 아 진짜 지금은 85kg. 엄청 날씬해졌대. 녹차 많이 드시고 날씬해지세요. 정말로. 이쁘게요? 이쁘게요? 언니 그만 좀 떠들고 얼른 일이나 하시면 돼. 지게 죽었네. 녹차 마시면 진짜 또 커피하고 다른 네. 네, 여유가 좀 있죠. 오, 맞아요. 느낌이 좀 다르죠. 이제 건조를 하는군요. 그래도 초록향이 살아있죠, 저렇게 말렸는데도. 네. 아, 오랜 시간 보세요. 걸렸네요. 아, 이 봄볕이랑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덥고 말리고 다 맞잖아요. 네. 이 안에서 진짜 자연의 그 맛,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 고요하면서 여러 가지 그냥 안 좋았던 일들도 이제 차를 한잔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이제 수양이 되면서 그냥 좋은 생각이 나게 하는 게 이 차예요.